A가 M의 디바이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A가 M의 디바이즈라고 하면은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equal A 곱하기 X는 아니고 M equal AX라고 해야 되겠죠? M은 A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N은 어떻게 되나요? N은 AY로 표현할 수 있겠죠. 플러스 A M 플러스 N은 A의 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그죠? M 플러스 N은 A 곱하기 X 플러스 Y. 즉, A와 X 플러스 Y를 곱해주면은 M 플러스 N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즉, Divide란 말이죠. 마이너스의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 기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C는 생각할 것도 없죠. 바로 A가 M의 디바이저이면은 당연히 KM의 디바이저도 마찬가지죠. 왜냐니까 M을 AX로 한다 그러면은 KM은 어떻게 되죠? KM은 A의 M이 뭐죠? 뭘로 했었나 우리가요? AX로 했었죠, 그죠? AX 곱하기 K. 그죠? 이것은 이제 곱하기는 커뮤터티브 프로퍼티 우리가 했었죠. 커뮤터티브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이것은 a 곱하기 kx와 같은 거고. 즉 따라서 a는 a 곱하기 kx의 디바이저가 되는 거죠. 그죠? k도 디바이저가 되고 x도 디바이저가 됩니다.